씨는 또 셀프 샴푸를 하셨잖아요. 셀프 샴푸. 셀프 염색. 셀프 염색이지. 네, 하셨잖아요. 셀프 염색을 제가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색이죠? 아니 샴푸는 보통 셀프로 하죠, 사나 씨. 사나 씨 아니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나는 이해해. 그럴 수 있어. 샵에 가서 감을 때도 있으니까. 네, 그럴 수 있어. 네, 제가 이제 또 금발로 또 탈색을 해가지고 뭔가 셀프 염색을 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했는데 망했어. 근데 지금 색깔 이뻐요. 아니 근데 망했어. 염색 망, 다시 한 망해, 거 아니에요? 망했는데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걸로 그냥 탈색 한번 빼보자 했는데 초록색이 나오는 거예요. 초록색이 나왔어요? 네, 초록색이 나와서 다 같이 이제 샵분들이랑 회의를 하셨어. 원장님이 다 오셨어. 소문 들었습니다. 네,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. 그래서 네 이걸 보라색으로 다시 덮어야 될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. 네. 이제 다음 앨범도 또 나와야 되고 하는 날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초록색, 보라색을 또 입혀버리면 나중에 또 이 초록색 머리가 또 나올 거다 해서 다른 색으로 입혀보자 해서 네, 뭔가 애매한 색으로 입히긴 했는데 예뻐요. 예뻐요. 되게 예뻐요. 근데 머리가 머리카락이 포기하세요. 안녕. 네. 이미 셀프 염색을 하셨던 순간부터 포기를 하셨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이미 포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비껴줘 내려가질 않아요. 그거 저도 경험해봤어요. 나 다음에 쇼컷 할까 봐.